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지난 방송 잘 보셨나요? 역시 김정은 유고설 아직도 난무하네요. 범란 씨인데 범란 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지금의 이 한반도의 쌀쌀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김정은 유고 사퇴 후 북한 군사 명령은 과연 어떤 것이 내릴까요? 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 지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사망 당시에 북한 군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하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붕괴론도 정말 빠르게 나온 거 아닌가, 정말 가볍게 너무 빠르게 나온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성 당시에 저는 당시 북한군 병사였어요. 해양경비대 병사였고 그 전날 잠복근무를 섰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 휴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전은 잠자는 시간이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곡성이 터지는 거, 어디 여기저기서. 너무 놀라서 뭐야 이랬더니 소대장 중대장들이 왕왕 울면서 들어오면서 수령님 서거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놀라서 우리 사관들로 아 미친 소리 하지 마뭐 죽으려고 뭐 저런 반도 같은 소리를 하냐고. 김일성의 사망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날 오전 낮 12시 11시 좀 넘어서 이미 그 통보가 모든 부대, 군사 부대에 다 나왔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식 공개된 거는 낮 12시 중앙보도를 통해서, 특별 중앙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는 이미 11시에 다그 통보가 됐습니다. 결국, 뒤치임을 하다가 말고, 저희가 11시 반에, 11시 좀 넘어서, 정확히 들어온 시간이 기억 안 나는데, 11시 좀 넘어서 분명히 지휘관들이 들어와서 울면서, 그 사태를 알렸고 중대 기상 이리고 싹다 정돈하고 그다음에 군복 정자를 입고 보도를 듣기 전에 보도를 중대 마당에서 나팔로 뒀습니다. 그리고 100%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중대 딱 정렬로 섰습니다. 그날 밥을 해놓고 오후 2시에 저희가 식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 나거든요. 중앙 보도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 대열이 완전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그 보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거진 왕왕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으로 제가 그렇게 통곡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18살이었고 그 어린 나이에 북한군의 김일성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아직 순수한 북한의 그 청년이었잖아요. 정말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이후부터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모든 전군이 특별경비 최고 단계로 올라갑니다. 최고 단계, 거진 준전시 상태처럼 올라갔어요, 그때. 이 준전시 상태로 올라갔던 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요. 일반 명절 때나 일반 뭐 어떤 때에 기본 국가 명절 일주일 전후로 총 보름 정도 특별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이 잠복 처서가 원래는 중대본부가 담당하던 게 4개 처서였는데 이것을 8개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때 특별 경비는 저희가 몇개 처서를 내보낼게요? 15개 처서를 내보냈습니다. 다시 그 배로 증가하면 원래는 12개 처서가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최대 증가, 전 중대가 매일 밤 나가서 새고 그리고 아침에 들어와서는 오전에만 조금 자고 오후에는 또 애도 표식만 계속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나가고 정말로 그때 저는 그 부고 상황을 겪는 일보다도 그 특별 경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특별 경비를 싹다 증가할까요? 그 교육 당시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긴장해라 라고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 수령이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이런 상을 당긴 나라를 침략을 하겠다고 지금 도발을 노리고 있다. 정확히 그때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6.25 전쟁 교육이 여기서 또 나온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처럼 우리가 또다시 침략의 노예가 될 수 있겠냐? 우리 피 끓는 청춘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총각폭탄이 되어서 우리 부모 형제와 우리 조국당을 지키자. 이것이 정확히 그때 구호였습니다. 군사 쿠데타, 인민 무력고 총정치국,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 군인들에게는 그렇게 교육을 해줍니다. 제가 북한 붕괴론을 처음에 언급할 때 그래서 이념의 문제를 항상 제일 먼저 말했던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김평일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 5가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죠. 인간의 본능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생존을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이것을 교묘하게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그 나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교육에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다 당과 수령은 구호고 니네 부모 형제가 또다시 침략의 노예 되길 원하냐? 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누군들 그걸 원하다 하겠습니까? 북한의 6.25 전쟁에 오랫동안 교육은 바로 이렇게 곳곳에 뿌리 베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잘 분석하고 그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 붕괴 소설이 나오면서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가 또 다른 전쟁이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북한도 정말 그걸 원할까요? 그러한 국제사회 이슈 북한은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분명히 많이 본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분명하게 그에 걸맞는 임무를 내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나 김여정이 그 위에 올라서는 순간 상당한 한계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김정은이 사망했을 그 상태를 대비를 해서 대행은 가능하겠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김여정이 올라서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정일 사망 당시에 북한 내부의 문제도 많은 언론들이 북한이 붕괴되겠나? 라고 기대했지만 역시 붕괴 안 되고 잘 버티고 왔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김일성이 사망 때처럼 일단 전 북한 군이 준전시급에 올라가는 최고의 경계 단계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북한 내부를 오히려 결속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 사상 문제, 6.25 전쟁 문제, 왜 제가 북한 붕괴론 일부에서 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국을 환영할까라는 문제를 내가 왜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머릿속에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6.25 전쟁 문제는 오직 남북선 괴뢰도당과 미제 침략자들이 침략을 했던 침략 전쟁으로 인식하는 이상은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방송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있으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